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밤에 그죠? 오랜만에 또 밤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좀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다가 지금 제가 옥상에 이제 걱정이 되어서 올라와 보니까 바람이 잠시 그친 상태인데요.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경험상으로 비가 반드시 오는데 물론 태풍 때문에 비가 오기는 옵니다. 이렇게 전조 정상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밤에 야밤에 올라와서 네 저기 불도 하나 켜놨습니다. 여기 앞전에 제가 정리를 싹 다 하고 난 뒤에 살충제까지 뿌려준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바람이 그때 엄청 많이 불었었어요. 근데 저기 이제 그 차광막 까만색 차광을요 다 걷어서 네 바람의 저항력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다가 바싹 네 집게로 다 꼽아줬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꼽아줬어요. 어제 이거 정리할 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네 이렇게 집게를 많이 꼽아준 쪽에는 이게 잘 버팁니다. 지금 보시면 따닥따닥 계속 이 집게가 꼽혀 있어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도 괜찮죠. 중앙에 또 요 위에도 제가 네, 집게를 꼽아놓고 갔는데 바람에 요게 조금 빠졌네요. 이렇게 펄럭펄럭 거릴 때 너무 많이 펄럭거리니까 불안해서 요 위에서도 몇 개 이렇게 꼽아줬고요. 네, 옥상은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태풍이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실링팬 3번 비닐봉지에 넣어서 테이프로 한 바퀴 돌려주고 저 틈새에 꽉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네, 저 집게로도 마무리를 해서 지지를 시켜줬고 여기 끈으로 바람이 많이 날아갈 걸 대비해서 이 끈으로 전체적으로 2층에서 이 밧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줬고 지금 제가 올라온 거는 오늘 저녁에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내일부터 태풍이 이제 카눈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중앙을 지나가더라고요. 태풍 그 세기는 강이라고 하던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그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이 하우스를 조금 낮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3층 높이의 진열대가 놓여진 저쪽이 다 이렇게 난간이 나지막한 난간이 있어요. 그 난간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 위에 한 칸만 바닥에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가면은 이쪽으로는 이 높이가 이렇게 사람 키만큼 쑥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낙상의 위험이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주변에 저렇게 테이블 위에 뭐 물건이 놓여져 있는 거 저런 거를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 내일 오늘은 이렇게 바람 세기만 관찰을 하면요. 요 정도 바람이면은 크게 여기 제일 뒤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 야밤에 네, 또 쿵쾅거리면서 또 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쿵쾅거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고 혹시 그 바람이 엄청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 그 환경에 맞춰서 그리대 베란다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불안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요. 불안불안 하실 바에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다 들이쉬고 거리대도 철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또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철수를 내 몸이 따라준다면 하시는 게 낫고 그렇지 못하면 좀 더 단단하게 한 개라도 더 집게를 꼽아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하루 조금씩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바람이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네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 한여름 밤에 네 그 시원함이 만끽이 되어서 아유 뭐 1층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요 어디쯤까지는 제가 다육이 정리를 싹 다 해서 깔끔하게 아마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밤이라서 표가 잘 안 나네요. 여기 네 버클리가 그 화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그리고 키가 안 맞아서 요 밑에 자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깊이 파묻지를 못해서 좀 끄떡끄떡하고 있던데 그 아이를 깊이 파묻어 버렸습니다. 파묻어 버리고 네, 여기 앞에 하산성 하나 놓고 화분을 바꿔줬죠. 요거는 예전에 그 구독자분께 선물 받은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에 퍼프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옮겨줬어요. 이쪽으로. 네, 약간 롱분이 맞겠죠. 깊숙이 심어줘서 괜찮은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 네, 살충약도 요게 해줬습니다. 요거 네, 러우를 따듬는데 아, 요쪽 밑에, 아니, 여기 위에 깍지가 있는 거예요. 와, 그 와중에 깍지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깍지 또 살충도 같이 해줬어요. 그 하엽 제거 싹다 해주고, 밤이라서 표가 안 나는데, 페리도트도, 네, 요거, 깨끗하게 수영을 맞춰줬습니다. 다 쭉쭉, 네, 키가, 뻗어 있죠. 네, 페리도트. 네, 요거 입장 떼니까 아깝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유, 저는 가감하게 떼버립니다. 요것도, 네, 하엽종이 다 해줬고, 요쪽에는, 네, 살충, 네,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호리젠이라는 요 아이, 밑에 하엽 제거 싹다 해주고요. 요 뒤쪽으로 좀 놔뒀습니다. 네, 요 아이는 나지막해서 또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나지막한 아이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좀 롱분에 길쭉하게 생겼는데 힘이 없이 화분이 작아서 길쭉한데 화분이 작은 아이들은 그 낙상의 위험을 바로 당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미리미리 항상 저기 로즈법사 키큰 아이 있어요. 까만 아이 저 아이가 네, 낙상을 잘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정리했다고요? 뭔가 모르게 왜 더 좋아 보이죠? 확실히 하엽 제거 조금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드로잉도 초록이지만요, 참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이게 같은 초록이라고 해도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다육이도 뭐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키우다 보면요, 이 같은 초록이라고 해도 느낌이 다릅니다. 네, 드로잉도. 네, 이렇게 아유 조금 오목하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모아져 가고 있어요. 네, 요 아이도 다 정리해줬죠. 샤를로즈 요 아이는 네 그대로입니다. 요 아이는 하엽 제거도 안 해주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올팻도 네 하엽 밑에 다 정리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펜지. 요 위에 있던 아이 펜지가 요 밑으로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정말 네 결정적으로 요 아이 네추 이름이 추비립스 요 아이 싹다 여기 철화 부분 제가 다 틀었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리고 또 약간 네안 좋은 부분은 커팅을 해서 깨끗하게 맞춰졌고요. 아, 피치백봉도 네, 여기 보니까 지지대에 세워줘서 수영을 조금 맞춰줬네요. 이제 보니까. 아, 그럼 뭔가 모르게 이제는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이 되어서 이제 달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 왓슨 요 아이 정말 네, 처참했는데요. 알듯 모를 듯 지금 요거 수영 다 네, 맞춰줬고요. 지금 엉망이지만 입장을 다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기에도 처참한데요. 하우스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 요거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네, 다 정리를 해준 겁니다. 수영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세워졌고요. 요거는 네, 다이소 가면 지지대에 있습니다. 철사 요거 이렇게 공구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좀 모아주니까 조금 나은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요 아이가 입장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 네, 됩니다. 그리고 입꼬지가 정말 잘 돼요, 요 아이는. 그래서 네, 입장 떨궈진 거, 이게 만지면서 수영 잡으면서 입장을 떨궜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위에 올려놨고요. 네, 둥근잎 빛이 후리대. 입장, 네, 최대한 중앙중앙에 그 탄저, 곰팡이 균을 입었던 입장 찌질한 아이들 다 커팅을 해서 네, 아마 낮에 보면은 깔끔한데 제가 또 살충을 줬습니다. 살충 약흔이 좀 남아 있어요. 이 아이도 하엽 제가 깨끗하게 해줬고, 네, 얼굴을 보시기에는 표가 안 나는데 제가 수영을 좀 잡아줬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디귿자형 철사로 모아줬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블루스카이도 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햇빛을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네, 조비 쪽에서 지는 햇살에 조금이라도 달궈질 수 있도록 저렇게 놔뒀고요.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차강을 잘해줘야 될 거고, 저는 사실은 비를 다 맞출 겁니다. 이 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요 위에 비닐 가림을 쳐준다고 해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정말 그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무서워요, 사실은. 그게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요,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태풍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비를 다 요번에 맞출 거예요. 중간중간에 물고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제 요 비를 맞추고 나서 그 온도가 30도, 31도입니다. 차강을 신경을 조금 써주면요, 그 앞전에 폭염보다 앞전에는 그 네이버 상으로 옵니다. 체감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는 뭐 거의 뭐 40도 가까이 됐죠. 38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이버 상으로 35도였는데 그거보다는 낮아요. 5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더위가 조금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를 만약에 맞췄다면은 뭐 낙상을 하든 어찌됐든 비를 맞췄다 이러면 최대한 차강을 해서요, 그 아이가 안에 그 열기로 인해서 햇빛이 직광이 바로 보여지게 되면 수분하고 네, 그 만나게 되면 이게 삼켜요. 삼킨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시던데, 물하고 햇빛하고 만나주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져요. 그래서 안에 뿌리가 정말로 끓는 물에 뭐 삶아내듯이 그렇게 삼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강이 첫 번째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느낌이 좋습니다. 네, 일단 태풍을 건너봐야 되겠지만 내일 지금은 네, 바람이 요렇게 불어서 뒤쪽에 조화 하나이, 로즈버프터 조화이는 꼭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하죠. 조화이하고 누엔의 진주 조화이만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아이는 제 생각에 내일 내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밤이니까 저두 개만 내려놓고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뭐이 정도 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죠. 아유, 네. 그렇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옥상에 밤에 살짝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봅니다.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단도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바람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집게가 있다면 조금 더 집게 최대한 다 꼽아주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각막 때문에 더 그렇죠.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